최종화 마이크. 천천히 하세요. 여기까지 들지 않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6시부터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녹색병원에 입원하셨지만 단식을 계속하고 계신 이재명 당대표님을 만나 강국하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네. 최고위원들은 이미 최고위원들의 입장과 결의 또한 당무위원회 회의를 통한 결의 그리고 당 소속 국회의원들, 당원들 모두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강국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께서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퇴행과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괴,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새로운 방식의 투쟁에 앞장서달라 이렇게 강국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최고위원들은 교통상황 때문에 늦게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듣고만 계십니다. 단식 중단에 대한 강국한 요청이 거듭되고 있지만 아직은 입장을 밝히지 않으시고 듣고만 계신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공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은 없으신가요? 전혀 없으십니다. 듣고만 지금 현재 최고위원님들 네. 요거 시간은 언제까지 계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길어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대표님이 아무 말씀을 안고 듣고만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라도 나와서 중간 브리핑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시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이 계속 말씀을 안 하시면 중간에 나오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표님의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측에서 환자의 의료정보 상태에 말씀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한 상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고 계시고 일체의 음식물 섭취는 거부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력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걸로 제 눈으로는 보입니다. 수액입니까? 식염수? 뭔 소리야? 저는 일단 수액 치료로 들었는데요. 아무튼 일체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오셨을 때도 병원장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이 병원장한테 직접 말려달라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시면서 그런 얘기가 하셨어요. 병원장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른바 유동식인가요? 그걸 가지고 갔는데 대표님이 일체 거절을 하셔서 저렇게 고집센 분을 처음 봤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단식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건강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심사가 잡혀서 여기에 대해서 최고위원님들께서 단식 중단 요청하시면서 이런 상황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는 상황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런 상황이랄지 뭐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하지만 대표님은 듣고만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 아까 낮에 어제 상황과 관련된 대표님 입장문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관련된 말씀을 안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최고위원들은 대표님을 설득하시면서 이제는 건강을 회복하셔서
새로운 방식의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더 뭐 브리핑을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예, 우리 기자분들이랑 해설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더 이제 브리핑.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저도 뭐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이 변동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있으면 제가 다시 하더라도 우리 그리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